아니 인사 저 사진 때문에 빼자고 그래서. 이 뒤에 섭시다. 앞에서 뒤에 섭시다. 키 큰 사람 뒤에 섭시다. 마스크 빼시고 예 마스크 다 같이 끼든지 다 같이 빼든지 다 같이 끼든지 다 같이 빼든지 된다고 이미요. 예. 다 같이 끼든지 다 같이 빼시면. 이, 아니 두 줄로 쓰셔야 돼요 지금 두 줄. 한 줄로 쓰기 너무 길어. 그냥 뭐 합시다. 인사부터. 차려 등에. 다시 합시다. 정렬될까. 차려 경례.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전 주회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도를 넘은 인신공격이 심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을 좀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대표로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온오프라인으로 퍼지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과 25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와 유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을 상대로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용수 할머니에게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성, 혐오성 표현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해진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비난들입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는 노인 폄하 발언부터 지역 비하 발언까지 도를 넘은 공격으로 욕설을 하거나 추측을 통한 비난, 잊지도 않은 일을 사실이냐 언급하는 왜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용수 할머니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실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로서 숨죽이며 살아오셨을 지난 세월과 여성 인권운동가로서 용기 있게 나서셨던 30여 년의 삶을 기억하며 죄송한 마음과 함께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은 여성과 인류 보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안은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과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밝히는 게 핵심이지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정의기억연대 운동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부 진영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윤미향 전 이사장과 정의연 의혹에 대한 합리적 지적과 비판마저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할머니가 이용수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을 오히려 흐리고 위안부 문제 해결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공격으로 이번 비리를 절대 감추거나 덮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은 불행한 역사의 산 증인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고 이 땅의 어머니들과 딸들에 대한 모독이며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 인신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21대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주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 할머니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 뜻을 기리고 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6월 2일 미래통합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